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월드 페스티벌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 예시는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독자분들이 편하게 이 그림을 확인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프레임 영역의 비율이나 레이아웃, 텍스트, 크기, 색상 등은 수험자가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을 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3개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 외에 jQuery 오픈소스나 이미지, 텍스트 등은 실제 수험장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리소스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TML과 CSS의 캐릭터 셋은 UTF-8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컬러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메인 컬러인 주조색과 보조 컬러인 서브 컬러는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배경색은 흰색으로, 또 기본 텍스트 색은 검정색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이트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인덱스 페이지로 작성하고요. 그 아래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먼저 있습니다. 메인 메뉴 네 가지와 그 아래 서브 메뉴가 펼쳐질 것이고요. 전체적인 와이어 프레임을 살펴보자면 메인 메뉴의 오른쪽에 서브 메뉴가 펼쳐지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 상단에는 로고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미지 슬라이드가 가운데, 컨텐츠의 가운데 첫 번째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래로 공지사항과 갤러리와 바로가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하단인 푸터 영역에는 로고와 카피라이트,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가로는 1000픽셀, 그리고 세로는 총 650픽셀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주의할 내용도 있는데요.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별도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에는 모달 레이어 팝업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각 영역별로 세부 영역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첫 번째 영역에 있었던 로고입니다. 로고는 헤더 폴더에 제공된 로고를 삽입하면 됩니다. 로고의 색은 과제명에 맞게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로고의 크기 변경 시에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메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구조도 여기 사이트 맵이었죠? 이것을 꼭 참고하여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메뉴 중 하나의 마우스를 올리면, 즉 마우스 오버를 사용하면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또 벗어나면, 마우스 아웃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하면 됩니다. 메인 메뉴를 마우스에 올리면 또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서브 메뉴 영역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메뉴 영역은 메인 페이지 컨텐츠를 고려하여 배경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 오버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지면 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와이어프레임에서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폴더에 세 가지 이미지가 제작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세 개의 텍스트도 각 이미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글 자체나 굵기, 색상 크기 등은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슬라이드에 적용할 애니메이션 기법은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입니다. 이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어서 반복적으로 이미지가 전환되면 되는데요. 마지막 이미지가 사라지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컨텐츠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먼저 나오는데요. 공지사항은 타이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콘텐츠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미지로 삽입하면 안 됩니다. 콘텐츠는 콘텐츠 폴더 안에 제공된 텍스트를 적용하여 제작하면 되시는데요. 공지사항에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할 경우 모달 팝업, 레이어 팝업 창이 나타나며 그 팝업 창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팝업 창이 닫혀야 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달 레이어 팝업입니다. 컨텐츠 영역에 여기 컨텐츠 영역에 팝업 창이 가운데에 뜨면 됩니다. 이번에는 갤러리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텐츠 폴더에 이미지 3개가 적용되고 있으니 가로 방향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가기 영역이 있는데요. 컨텐츠 폴더 안에 바로가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편집 또는 디자인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의 최하단인 푸터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무채색, 그레이 스케일로 변경해 주셔야 하고요.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푸터 폴더에 텍스트가 되어 있으니 카피라이트와 패밀리 사이트 제작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준수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효성 검사와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CSS는 별도의 파일을 제작해서 링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류가 없이 코딩되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컨텐츠는 임시링크, 하이퍼링크를 샵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탭 키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는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 또 웹페이지의 전체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가 아닌 CSS를 통한 레이아웃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경우 콘텐츠가 세로로 나열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의 각각의 폰트 설정들은 임의로 작성해 주시되 사용자가 텍스트 간에
위계 질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즉, 상단에 있는 글씨일수록 글씨 크기가 크거나 굵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브, 보조적인 역할로 갈수록 글씨 폰트를 줄이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굵기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알트 속성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제작된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 크기, 위치 등은 최신 버전의 MS 엣지나 구글 크롬 등에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명으로 완성된 작품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먼저 비번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서 작업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폴더 안에는 이미지, 스크립트, CSS 등의 자료를 분류하여 저장한 폴더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메인 페이지는 반드시 최상위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자가 제출하는 폴더에서 HTML 파일, index.html 파일을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점위원회 컴퓨터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파일들이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참고 자료가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지 본인이 사용할 소프트웨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참고 자료 중에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그냥 수정하여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지참 공구들은 수험표, 신분증, 흑색 필기 도구이고요. 이외에 참고 자료나 외부 장치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시험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감독 위원은 시험을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많이 연습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를 완성해서 저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격 사항이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범위, 용량이나 시간을 초과하거나 요구사항과 현저히 다른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슬라이드가 자바스크립트,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한 경우도 실격 처리되니 꼭 슬라이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자의 미숙으로 비번호 폴더에 작품 파일을 저장하지 못한 경우 실격 처리되니까 꼭 비번호 폴더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품을 압축한 경우가 실격 처리되니 꼭 압축 파일을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과제 20% 이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실격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 주시고요. 수험장에서는 수험 자료가 들어가 있는 USB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가 또 하나 있지만 채점위원용이니 이 점은 별로 고려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구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